2월 마지막 주입니다. 온 국민의 고통이 돼버린 주택 문제 해결 단초는 뭘까요? 이에 대한 답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주택을 제시했습니다. 한마디로 집 없는 사람 누구나에게 공급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최소한의 주거권 역시 공공이 보장해야 한다는 보편적 주거복지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공공주택인 이 기본주택의 정책 비전을 논의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개막식에서 이 지사는 투기와 공포 수요를 없애야 현재 왜곡된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그 열쇠로 기본주택을 내놓고 설계 방향을 밝혔습니다. 나이나 자산 등의 자격 제한 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살 수 있게 공급한다는 구상입니다. 경기도 의회가 올해 본격적인 첫 회기였던 350회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8일 동안 진행된 이번 회기에서는 80여 개 안건을 처리했는데요. 기본소득 기본조례 개정안과 조직 개편안, 기본 대출 관련 안건 등이 의결됐습니다. 민선 시기 이재명 지사의 핵심 정책들입니다. 추진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총액이 1조 원을 넘겼습니다.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3월부터는 현장 신청도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은 31일까지로 연장됐다고 하니 알아두시죠. 경기도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요양병원 등 49곳에서 입소자와 종사자부터 진행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18세 이상 도민 1,126만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들이 편의시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관련 앱을 출시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나 장애인 화장실, 경사로, 역류와 거치대, 수유실 등 편의시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앱입니다. 서비스는 7월경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주간 브리핑 마칩니다.